그러면 이런 무서운 질환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? 우리가 그 노인성 항반변성은 실제 우리나라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실명의 원인입니다. 이미 그 노인성 항반변성이 잘 생기는 또 위험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구층에 대해서 좋은 연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피거나 또 비만이 있거나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거나 또 그런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노인성 항반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50대가 되면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항반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또 노인성 항반변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55세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안저검사를 통해서 항반변성이 발생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초기 항반변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중기 또 후기 이렇게 진행하면서 시력이 나빠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제를 쓴다든가 또 좀 더 그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다든가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피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항반변성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.